계속해서 벌써 저 멀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화끈한 승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눈을 뗄 수 없는,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정말 명경기가 계속해서 속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이 뭐 태그도 태그입니다만 싱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월챔 전의 그 분위기는 이미 깨졌습니다. 네. 네. 그것도 레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승리했다라는 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만 경기 내용을 뜯어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굉장히 석연치 않은 승리였거든요. 네. 그동안 사실 뭐 완전히 평준화가 된 상황이면 아무리 이긴 게 중요한 건데 네네네. 그동안의 격차를 고려해본다면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겨도. 작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요. 이거는 진짜 석연치 않죠.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따라 잡힌 거예요. 이건 이미 잡혔어. 네. 이미 잡혔죠. 개인적으로 넘어갔죠. 네. 앞서가고 있죠. 네. 아,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선수들도 못할 정도까지 타 지역 대표들이 이미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뭐 근데 사실 우리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불안감을 느끼겠습니다만은 네. 네, 뭐 직업이니까 네. 근데 우리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제 국가나 팀 간의 갭이 없다라는 거 정말 매 경기마다 일방적이지 않은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죠. 네. 대진사 한국 피했으면 좋겠다. 아니라 부토도 한번 이거 대만 팬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비록 아쉽게 졌습니다. 네. 아, 이제는 우리가 숨 죽이면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대만 팬분들께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 1위가 통하는구나. 아직까지 그 태극발에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통하는구나 이런 걸 보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 GC 부산 블루와 중국의 스카이가 대결합니다. 네. 스카이 앞서서 찌아 부찬 네. 이 선수의 싱글 태그를 넘나드는 활약 이거 네. 못 막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싱글에서의 링검사. 태그에서의 주술사. 특히 주술사였을 때의 활약은 상상 초월입니다. 네. 진짜 딱 중간에 서서 와 뛰어 쏴 기본 이분이 네 한번 선수 만나보고 저희가 뭐 선봉 차봉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스카이의 찌아프첸과 혹시 블루의 뭐 최대영 붙는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네. 네.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보낼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붙어 그때면 대진으로 난리나는 거고 진 팀은 이제 더 큰 난리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거덜나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나. 1년 농사 거덜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저 아래쪽에 뭐 그 만만치 않은 팀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선수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R&B 같은 경우에는 블루가 내려오든 스카이가 내려오든 까다로운 팀들인 것은 확실하긴 합니다만 글쎄 또 팀의 성향상 또 누구를 기대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권을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태그에서의 기권이요. 그렇죠. 네. 한국 팀 가장 먼저 싫어. 이걸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번 경기를 봐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스카이의 스타일은 그동안 한국에 와서 겪어봤던 팀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블루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네. 웬 기공? 기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뭐지? 블루는 몇 번 뭐 보기라도 했지. 스카이는 네. 아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 있었나 싶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한 번인데 여기서 진짜 폭발력 아주 대진 잘 짜졌어요 솔직히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계속해서 대진편은 짜여져 있고 누가 4강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4강전은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요걸 정말 그 회사에서도 바라지 않았겠어요? 너무 한국이 아니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네. 좀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지기도 하고 솔직히 우승 트로피가 막 대만으로 넘어가고 중국 넘어가 이게 보는 재미 솔직히 있잖아요. 에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력 대 실력으로 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월드 챔피언십의 이름을 내건 만큼 다양한 국가들이 격돌하는 경기를 보는 게 더욱더 좋긴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선수들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그렇다고 네. 한국이 뭐 지면 만세가 그게 아니라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열린 가능성이 결말이 열려 있어야 재밌을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한 팀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한국만 응원하면 참 편하기는 한데 뭐 여러 팀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수들의 매력이 계속 월챔을 통해서 어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네. 지금요 우리나라에 있는 링검사 유저들이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찌아프센에게 꽤 많이 마음이 끌렸을 것 같은데요. 네, 압도적인 공격력을 네. 또 보이기도 했고 또 검사 이것도 예, 예. 네. 실뭐에 그 남자의 마음까지 흔들릴만. 왜냐면 천북 남자가 여자가 했기 때문에 막심 선수였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가디언의 정말 고군분투를 끝내지 않는 가디언의 그 투지의 경기를 표하면서 저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배드 인텐션. 네, 그렇죠. 배드 인텐션도 있었죠. 이렇게 많아요, 배드 인텐션이. 네. 네. 하여튼 유럽 선수들은 그런 어떤 그 개인적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나 그 개성이 참 넘치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를 지금 준비가 됐네요. 첫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한국의 GC 부산 블루입니다. 정말 강력함. 어찌 보면은 시즌 1,2를 우승하는 순간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막상 월챔이 열리고 나니까는 가끔 가다가 돌뿌리에 살짝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영 선수의 어떤 그 듬직함으로 계속해서 일단 뭐 끌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승리, 블루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급할 때 대영이 형, 급할 때 대영이 형, 이거 단두번이죠. 그렇습니다. 매번 사람이 활약하고 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기복이 떨어지는 골짜기에서 스카이를 만났다? 이러면 이거는 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뭐 승승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개인전 한 경기씩 뭐 스트레스를 치고 정전 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조건 승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화끈한 공격력에 여러분 큰 박수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지만은 않았던 이 앞길에 그동안은 돌뿌리였다면 지금은 바위, 오히려 바위 산까지도 될 수 있는 스카이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실력 자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팀들 입장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이 워낙 기본 유저, 잘한 유저들도 많았었고 최대영이 기본으로 작년에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이해도 이것이 과연 세계에서 어떻게 먹힐 것인지, 그리고 싱글에서 서로 간의 대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머릿속 너무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안 만났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한번 누가 지는 걸 봐도 이제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수들이. 태그 매치로 구성으로 봤을 때 GC 부산 블루는 정말 방패 중에 방패, 최고의 단단함이라고 봤을 때 스카이는 반대로 모든 것을 내던지는 창이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홍 선수의 검사, 완전 소환사 말고 이제 주술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걔는 내가 주술 그 자체니까요. 이제 얼마 안 상위단 가기 때문에 이제 소환할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뭔가 여유를 부리거나 변칙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정석대로 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이 그럴 때예요. 네. 양 선수들 자 준비된 대로 바로 스카이와 부산 블루의 1세트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진짜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국 팀에게. 이렇게 됐으니 월챔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압승이라는 건 없습니다. 응원이 필요하고 응원을 힘을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시범아빌. 자, 그래, 이건 좀 아프네요. 멋지게 한발 한다면 좀 맞네요. 그래도 검사가 원거리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어건보 쪽 스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미지를 막아낼 수 있어요. 유력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돌립니다. 네, 거기다가 마령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탈기도 한번 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의 시간에 꽤 괜찮은 판단이었었고요. 여기 비영감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탈기 썼는데 아껴놨었다. 그리고 왜곡을 돌려놨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올 때 즈음에서 보호구 누르고 항마진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마령도 사라졌기 때문에 항마진 지금 역시 돌았네요. 보호 역시 돌렸죠. 치환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맞기 시작하면 엄청난 데미지 내줘야 돼요. 뒤로 빠지면 시간돼요. 시간됩니다. 자, 다시. 와, 이 검사 저항. 검사의 행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공격.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비영검도 돌아와 있을 거고. 계속 다른 연참. 진짜 화려하게 앞뒤로 흔들어내네요. 네. 뭐 중력진으로 당겨는 봅니다만 지금은 마령의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결국에는 본체가 검사를 띄울 수 있느냐거든요. 네. 어, 네. 띄울 수 있죠. 자, 이거죠. 띄웠을 때 최근도 1번인데 마령이 큰 활약 없이 지금 지어버렸습니다. 자, 태세 변환 되나요? 마령 없이 마령 배기. 자, 타겟팅이 안 잡혀도 활용 연참은 범위 데미지입니다. 그냥 쓰면 돼요. 네. 자, 마령 끝나고 슬 보호부. 자, 마령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이고요. 버텼고요. 버티는 건 좋은데 마령이 있다고 다는 아니에요. 네. 그나마 탈출기와 어건발산이 모두 없는 지금이 시간이에요. 이거예요. 이걸로 어디까지? 네. 요거 레드모션 뭐 강탈이 더 들어갔. 오고 열고. 자, 외국 더 들어가네. 안 들어가고. 네. 자, 다시 회전목 저항, 회기도까지 저 있는 점 없는 점 일단 빌려서라도 지금 저항 엄청 쓰고 있어요. 이대로 판정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주지사에게 상황은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공량이 더 나서요. 세기를 막는 데미지. 네. 마무리. 톡톡톡 끝내자. 네. 노어맞기 노어맞기. 슥.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와. 현재 약간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너무나도 무직하게 서있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피하느라 좀 바빴었던 주술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가지시네요. 원사이드 하지 않았어. 원사이드 하지 않았어. 계속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정윤재 선수가 대처를 잘한 거지. 그렇죠. 조금만 실수가 있었다면 승리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정윤재가 버텨줄 수 있었던 거는요. 지속적으로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무공들의 쿨을 계산을 정말 잘하면서 하나 비면 하나, 하나 비면 하나. 한마침 끝날 것 같으면 그때 보호부. 방탄 세우다가 마령 타이밍 돼서 또 마령. 사대재판 중력진으로 당기면서 조금 더 시간 벌고. 이런 걸 너무 잘해줬어요. 들어올 수 있으니 방탄은 쭉쭉 세워놨다가. 다 없어지니까는 예, 또다시 외국 돌려주면 또 버티고. 아, 이건 정재가 잘했죠. 네. 거의 뭐 경기 막바지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순간의 틈을 보인 효성 선수가 승리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코리아 파이널의 거의 뭐 초등학급 경기요 쓰다지는 한준호 선수가 검사를 해도 저 정도까지는 참 힘들 거거든요. 네. 자, 아 드디어 출전. 지압부첸 출전. 네. 그러니까 이 지압부첸의 에이스 자리를 막아내려면 뭐 최대형이죠. 처음에 안 나왔으면 지금 대박. 나와요. 나와야 돼요. 최대요 그거. 네, 이거 네, 간판들 대결입니다. 간판 떼기예요 이거. 이거는 아시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불소가 흔들립니다. 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매치. 둘 다 싱글과 태국 거기다 2부씩 해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명 꺾입니다. 연이어 대회까지 영향받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끊기는 팀 과연 어떤 선수가 끊길지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태국까지 영향 갈 것 같거든요. 네. 아까처럼. 팽팽하게 가다가 지면 차라리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밀린다? 이거 태그에서의 자신감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우와. 전공전부터 정말 치열하죠? 네. 진짜 이건 전 세계 불소가 흔들립니다. 지압부첸이 있는 걸 많이 보고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도 걸리고 돈주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계속 때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돈주가 아까 전에 좀 박혀서 계속 간신히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사라지는 순간 지금 보안형이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좀 뭐 지금은 의심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공격적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지압부첸입니다. 네. 이제 슬슬 또 흑공 노려볼 수도 있고요. 네. 그나마 탈출기가 돌아왔다는 게 위안이 되고 초반에 이른 포인트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면 안 돼요. 네. 네. 넣습니다. 지금은 지압부첸 하나. 네. 일부러 버티죠. 천천히 가보겠다는 네. 생각인가요? 내려놓으면서 풍속술 체력 교환. 넘어뜨리고요. 당기기네요. 자신감 있네요. 네. 일반적인 다운 은사가 아닌데 당겨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뒤에 더 이어보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자, 추가 다운을 흡고 탈출기 이거 쓰는 순간에 만약에 키치려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걸리면, 이제 걸리면, 네,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걸리면 난리 납니다. 은신을 했어도. 자, 저하 무조건 붙여지라고. 은신 간다. 혹시나 몇 살이야? 이거? 멋져요. 네, 최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크죠. 네. 시합 부첸이 이 정도 느낌을 보여주시면 네. 블루도 장담이 안 돼요. 저희는 코리아 시즌 1, 2, 코리아 파이널까지 3개 시즌 동안 최대형의 능력치를 받고 싱글에서 능력치를 이미 확인이 끝내놓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력 공개 안 하려고 뭐 네 점만 했다면서요, 중국은. 그러니까요. 외국 연습 경기 최소화하고 전체 연습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비밀리에 연습한 이유가 결국은 있었어요. 네. 보통 한국 선수들이 이 정도 공격하면 이제는 슬슬 내가 들어가야지라는 타이밍에 지하프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격이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초식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저 체력 빠진 거 보십시오, 이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 월챔은요, 우승자 예측 안 됩니다. 네. 네. 하나 더, 근데 태그도 이쪽은 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태그는 그래도 태그는 그거 아니죠. 막아내는 방패의 힘이 아무리 단단해도 보통 게임은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도록 설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는 진짜 칼을 많이 갈아왔어요. 뭐 숫돌로 한 10년간 느낌이거든요.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이것을 블루가 아무리 방어적으로 뛰어난 팀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10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강력한 한 방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팀이라 하더라도 저 공격, 강력한 공격을 과연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10분 600초 운영 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스카이의 운영은 아직까지 많이 안, 한 번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자랄 수 있는 그 운영의 자원을 또 기본사의 힐량으로 극복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드는 그냥 막 지대공이 아까 미사일 터렛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에이스업 치고 다른 게임 운영 얘기까지 건물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공격이 무슨 뭐 자동 발사되는 느낌을 진짜 상대 보자마자 들어가네요. 띄우고 나서 호박. 아니면 기권이어도 돼요. 기권도 띄우면 본인이 뛰어서도 나가거든요. 이거 시작하니까요. 정말 무서운 팀인데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더 무서워요. 네. 지금 뭐 신고도 잘하겠습니다만 저 뭐 쇼이전 선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띄우기만 해라. 뒷일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찌아프첸과 상대방의 공격을 흘려넘기면서 제풀에 지치게 기다리는 GC 부산 블루입니다. 네. 아주 조합을 짤 때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에어본 스킬이 있는 뭐 특정을 하면 이제 백업들은 다 에어본 스킬을 꽂잖아요. 그렇죠. 에어본일 때 발동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올라갔을 때는 탈기가 안 눌러진다라는. 그렇죠. 이 불소의 어찌 보면은 최대 약점, 그러니까 공격으로 태그에서의 최대 약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죠. 네, 준비됐습니다.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시작입니다. 주술 대 주술전. 네, 치열하게 이번엔 성공권을 가져갑니다. 자, 이쪽에도 주술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마력 좀 때려주고요. 앞서 이게 지압부터 이제 크레스 바꿨습니다. 네. 초반이니까 어느 정도 맞아도 또 공격인가요? 띄우려고 나와요. 네. 딱 봐도 공격이죠. 살벌하죠. 네, 그다음에 역 카운터로 지금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이러면 이 공격력이 마력이 네, 시간적으로 좋고요. 투지 발사를 걸어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버프 사라지기 못했고요. 네. 이러면 다시 이제 눈치 싸움 들어갑니다. 이제 스탠딩 싸움이죠. 네, 이제 눈치 싸움이에요. 뭔가 치명적인 한 방이 터지기 전에는 세이브나 뭐 원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급하게 마령을 불러냈어요. 이런 거. 약간의 데미, 참네요. 안 아무래도 여기서까지 난입을 쓰기에는 포인트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좀 후반을 바라보고 내준 것 같습니다. 네. 피랑 바꿔내면 HP랑 오브 끝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에이, 쌍마진. 양쪽 다 항마진. 네, 패치 상태예요. 설마 또 밀어내면서 공격적이죠? 아니 너는 항마진 안에 들어가 있지도 마요. 네. 그런데 잘 버텼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너무 뜬금없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네, 불쑥 나왔죠? 답답한 거예요. 이 정적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공격을 패보고 싶다. 네. 아니 무슨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이 있죠? 우치아프첸 선수도 꼭 시간 회복이 필요해서 나온다라기보다 네. 그냥 공격 기회 만들어보지 뭐 네.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꼿꼿이 밀어내죠 이거. 네. 아, 네. 아, 벽갈기! 이건 중요해야죠! 정말... 이게 네, 완전 실패. 공격도 좋은데 네. 수비를 챙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태그는 다르다. 이게 한국 태그죠. 네, 싱글은 쫓아오는 태그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태그 기술 격차는 1년. 네. 싱글은 이미 따라왔어요. 너네 혹시 벽에서 맞아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태그에서의 이런 플레이를 해외 선수가 보여준 적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 대처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믹서는 한국 믹서다. 아, 이건 벽으로 못 가겠는데요. 이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 툭 공격을 쓸 수 있겠지만 또 네. 놓쳤어요. 그리고 급한 거 또 맞아요. 한국 믹서다. 네. 그렇죠. 예, 찌꺼기도 별로 없어요. 쩍쩍 짜줍니다. 그냥. 이 정도면은 툭까지 갈아버려. 아, 벽돌도 갈아버릴 기세. 정말 잘 도네요. 네. 천천하게 갈렸어요. 네. 최대영 나옵니다. 네. 혼자서 3킬 쓸어 담을 수도 있겠는데요? 최대영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네. 1분 30초 안에 뭐 30초마다 한 명씩. 네. 오, 명령. 예. 이거 굉장히 좋죠. 오, 이거 끊기지는 않았는데 네. 누적이 크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3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조광상 최대영 선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듯이 남의 거 그냥 상대방의 포인트를 쭉 뽑고 갑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난입을 하자마자 두 명에게 기절 걸어놓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빠이짜이찌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네. 포인트 또 벌어놨죠? 최대영 선수가. 그리고 풀 생명력의 정윤재 선수. 네. 이쪽에 주술의 힘도 보여주겠다. 와, 이것도 명령 시간 내고 돌려 뭐합니까? 공중에 예, 떠있는데 여기에서 아웃이? 아, 예. 2대1을 해버리니까요. 상대방이 하나가 나오니까 그냥 뒤로 팍 한번 밀어버리고 한 명 뛰어버리죠. 오히려 또 당해요. 믹서는 한국 믹서. 벽에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티탄입니다. 아, 뭐 다 갈아버렸어. 대단합니다. 싱글에서의 팽팽한 기운이 네.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네요. 아니 근데 이런 태그 능력은 아 이거 연화도 한번 써주고요. 한국에서는 또 못 봤었던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네. 혹시라도 흐어송 선수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네. 왜 안 오지? 네. 5분 기대 계속 기대 있으면 이겨요 우리가. 네. 내공발산 썼기 때문에 우린 그래도 간다. 네. 추가 데미지를 더 넣고 싶은데 이미 또 벽 등지고 있으니까 돌아봐요. 잔인하죠. 네. 아. 많이 안 나와도 될까요? 네, 지금 목덜미를 잡고 잘 풀고요. 네. 네. 그래도 아직 탈기 하나 남아 있어서 잡아있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정인재 선수의 같은 흑공감은 노려봤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대치 상태가 되고 있다가 3분이 되면 이득 보는 건 블루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손흥태는 뭐 이렇게 포인트 아꼈다가 세잖아 벽으로 데려가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또 큰일 나요. 네. 벽 내려놓고 공격. 네. 내공 발산. 내공 집중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폭풍을 앞세워. 이거 올려놓고, 예, 올려놓고 데미지를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데 세이브. 지금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중재 교체. 네, 오. 두 명 같이 예. 그렇게 됐었나요? 시켜주면서 일단 혼자 살아남았었던 최고치고요. 최대용 선수가 생명력이 조금 적긴 한데 스카이에 난입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손윤태 선수가 난입이 역사로서 2개가 남아있어서 안정감을 확실히 최대영 선수가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정도의 우위라면 뭐 공격 난입 들어와서 벽에다 밀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갈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블루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블루가 지금 최재형 선수가 얼마나 이번 경기에 신중하게 플레이하는지가 나오는 게 보통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최재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둔주 없이 그냥 빵 하고 뭐 예, 터트리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누킴 데미지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노력하고 네. 예. 저것만 노리고 나오는 조합이고 팀인데 예. 저걸 무마시킨다고 주술사의 화력을 무마시킨다. 손쓸 방법이 없죠. 맞습니다. 띄워주고요. 네. 소년대도 또 띄우고요. 아 정은재. 네. 힘들게 체험피 똑같습니다. 블루. 이게 강탈 명령. 어쩔 수 없이 같이 썼고요. 시간으로 돌리면서 네. 지금 이게 기권사의 힐량 때문에 버티는 거지 결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말 그대로 마사지 버티는 거죠 지금. 진짜 무슨 이것도요. 네, 그러면 월떡 지켜주면 들어갑니다. 풍격술 네. 이거를 공만 버텨봐라. 네, 참 괜찮았었던 플레이는 난입했었던 네, 난입했었던 선수가 난입한 선수를 1대1로 개인 마크를 해주면서 지금 위기를 또 잘 벗어났고요. 마지막까지 마령에게 시간 내고 돌려놓고 네. 공격해봅니다. 네. 시간 타이밍 나와요. 그리고 치아프첸 선수나 양쪽 다 강탈이 있기 때문에 네. 마령과 함께라면 대박 데미지 한번 노려볼 수 있죠. 세이브 나왔죠, 세이브! 네. 이 손윤태의 존재 하나가 아무리 강탈이 들어가고 띄우고 뭐 데미지를 넣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손윤태 때문에 스카이가 지금 네, 데미지를 넣지를 못해요. 방금도 강탈 넣어놓은 상태에서 못 띄우잖아요. 오히려 이쪽은 강탈을 넣어놓고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아까 한번 불구를 쓰면서 네, 도와줬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쿨이 돌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시오진 선수죠. 네, 기권사. 잘 채워요. 그런데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 조합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타일로 마무리를 지었었던 경우들만 겪다가 와 진짜 못 띄우게만 만들어주니까 데미지를 넣을 길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데미지는 좀 차는 거죠. 네. 한 번 더 장악에 성공하면 주술사 나와서 마무리 짓습니다. 아 늦은 싸움. 여기 출렁출렁 예, 아이고 앞뒤로 정신없고요. 해롱해롱 와 이건 무슨 뭐 내려놓고 정신 차려 분쇄로 마무리. 월미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력지로 당겼다가 역사가 돌아서 밀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왔다 갔다가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굉장히 어지러운 데미지를 받게 됐습니다. 역시 태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경쟁력이 좀 있나요,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쉽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방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뭔가 상대방과의 교전을 길게 가면서 피로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 같은 것도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피로도, 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를 승리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미 최대형이 겪었었던 그 아픔 자체는 이미 잊혀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연타로 터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태그 매치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최대형은 다시 한번 부활했고요. 이게 뭐, 문제라는 거를 찾아볼 수 없는 네.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문제라면 오히려 스카이에 있었죠. 아. 진짜 시작하면 공격적으로 정말 잘 들어왔어야 되는데 통하진 않았거든요. 이 한 경기에서 벽 민치기 데미지 몇 번 나오나요, 이거? 너무 심하게 당했네요. 이거 한국산 믹서의 제대로 네. 된 작동이었죠. 분쇄 반죽 뭐. 아, 정말 뭐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경기력으로 보여주니까요. 호흡 자체를 경기력으로 보여주니까. 네, 아이고 너무 너무 아프게 맞았어요. 아니 하이라이트가 전부 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 벽 데미지예요 거의. 네. 짝챈찍 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불쌍하거든요. 와 여기요. 아니 너를 내보내지만 나는 마령으로 너를 또 당겨. 밀고 당기고. 다 당겨. 네. 밀당, 이게 밀당 아닙니까? 네, 저 수사짜장 맞는 줄 알았어요. 밀었다가 땡겼다가, 밀었다가 땡기고, 밀었다가. 나와 근데 지압으로 밀고 다시, 페퍼로 밀고, 아 근데 중격진으로 또 땡기는, 아 미안. 그래 늘어나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그래도 한숨 들렸고, 하지만 네. 또 친구가 계속 또 뭐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이겼다 이러도 언제 또 분위기 회복될지 모릅니다. 실전제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는 많습니다. 이제 겨우 네. 태그 첫 경기였을 뿐이고 싱글에서는 분명히 스카이도 할만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싱글에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던 이 기본이라는 힘이, 기본도 드리블 어느 정도 또 역사적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먹힐 수 있을지. 네. 방금 전 하이라이트 봤으면 이 시오이진 선수가 열받을만 하거든요. 지금도 한 번에 딱 만났거든요.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맞았습니까? 네, 이거 태그여서 그런 건 1대1로 붙어보자. 내가 또 당하나? 그래서 분발해주기 바랍니다. 시오이진 쉬 선수. 네, 준비됐습니다. 네 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죠. 자, 시오유진. 이 두 개의 탈출기가 있다는 것이 선수에게는 안정감을 주긴 하는데, 이건도 발산의 버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데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정까지 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거리 벌리네요? 오! 컴퓨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태풍만 보면 이제 경기 일으킬 거예요. 저도 저거 보면 소리가 지금 나오기 네. 때문에 각 재야죠. 오늘은 저희도 약간 지금 멀미가 나는데 당한 선수 얘 갚아줘야 됩니다. 네. 시오유진. 야, 아이고. 탈출기 써라 네. 강요하죠. 네. 진짜 아끼네요. 발고르기 있는 거 알고 네. 이후에 운영으로 시간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생각에는. 이게 지금 체력이 절반 정도 달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풀체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체력 하나 자체를 채웠죠, 거의 다 쓴 느낌이거든요. 이거 한 25%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실제 양보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판정... 탈출기 대공 좋고요. 이거 뭐... 근데 이렇게 때렸어도 네, 기권사는 더 때려야 돼요. 훨씬 많이 때려야 됩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체력은 완전 페이크고요. 더 때려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기권이 지금 기회를 잡아. 그러잖아. 이건 다시 불구라고 탈출 돌릴 때까지 시간 쭉쭉 걸면 그만이에요. 발구르기 깔고 공격하죠. 네. 탈출기 쓰세요. 네. 채워봐. 다 뽑아주마. 지금 뒤구. 자, 정말 많이 때려야 됩니다. 기권. 또 맞기 시작하고요. 자, 바로 이제 급하니까 탈출기 바로 쓰죠. 네. 공포의 태풍. 이건 실죠. 공포의 태풍 또 잡아요. 운영이 정신 차려라. 이제 진짜 내 진짜 간다. 아 도끼지. 마무리. 이건 마무리입니다. 태그 여서가 아니다. 네. 전체적인 체력을 따져봤을 때는 아마 풀 체력 한 2-3개 정도는 잡아냈을 거예요. 역사가 때린 양이 정말 많습니다. 네. 캐릭터 네 2개는 잡아냈고 박수를 손이 아플 때까지 쳤죠 거의. 네. 쐐기. 자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4대1로 앞서가긴 합니다. 태그 한 경기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이제 GC 부산 블루. 네. 여기서 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기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카이 입장에서도 이번 에이스 세트, 싱글 에이스 세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누구를 내보낼지. 네. 더 내줘서는 안 되고요. 송인태 선수, 최대형 선수. 최대형인 것 같죠? 네. 보고 있죠. 네. 한번 리턴 매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부천이랑. 일단 기권 아니고요. 네. 다음 선수. 가운데. 네. 아니고요. 리매치예요. 이거 리매치예요. 붙자. 네. 붙자. 시합 붙자. 최대형의 느낌이죠 지금. 네. 팀이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내가 이겨야겠다. 네. 자, 기관사. 최대형. 뭐죠? 기관사를 들고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감이 살아있다라면 네. 뭐 충분히 좋겠습니다. 우리 뭐 잘 익숙하긴 합니다. 갑자기 바꿨네요? 네. 이거는 어차피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매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기권사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작년에 최대형이 기권사로 뭐 한 번만 따져보면 난리 나거든요. 아무튼 뭐 본인 생각하기에 필요한 걸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암살자는 뻔한 수니까 기권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기권사도 가능하다. 네. 4강으로 바로 치킨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막 실험적으로 뭔가 더 해봐야지. 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허술한 마인드는 아닌 것으로 확실히 판단됩니다. 네. 네. 아, 최대형의 기권은 이거 무슨 이거 그냥 실험적 예능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만한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양 팀의 5번째 세트네요. 경기 함께 보시죠. 부터 시작. 뒤고 건들고 안 좋은 거부터 일단 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출기가 한 개 있는 기본사로서는 그렇죠? 맞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계속 다운 걸죠. 땡겨서 그로기까지 캐치 성공. 엄청 괴롭혀주죠. 네. 여기서 다운을 쓸지 번개 쓸지 선택. 아, 다운 썼어요. 그런데 지금 네. 번개배기를 아낀 상태에서 탈출기를 뽑아냈다라는 그렇죠. 건 진짜 미래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링검이 이득 볼 수 있는 건 다 봤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이제 흑공 한번 당겨온다. 그러면 바로 끝나요. 다운. 자. 동상 붙여놨으니까 네. 흑공만 주의하면 됩니다. 네, 돌진기의 봉쇄가 주요하긴 하거든요. 이제는 다시 동상 풀렸고요. 네. 뭐 어느 정도 데미지 좀 입혀놨으니 쫙붙이는 링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지 않는다? 뭐 괜찮은 판단. 야, 이거는. 반응 속도 너무 좋죠? 탈출기 또 뽑아내기 네. 위해서 뒷작업. 아, 그렇죠. 이걸 풀어냈어요. 반응 속도. 아, 네. 대단하죠. 다시 거리제기. 먼저 데미지를 넣어놓은 쯔야쿠첸이 심리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에 흑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서 네. 내가 뭐 기회 안 되면 다시 한번 흑공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흑공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운. 이쪽은 기절. 네. 이번에는 갚아줄 수 있겠네요. 네. 데미지 쫓아갑니다, 이거. 단계비. 아. 그리고. 네. 한쪽이 쓰긴 했는데. 오, 이제 흑공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풀었고요. 저항 성공했습니다. 이게 저항이 되면. 최대형. 아, 근데 이거는. 공격의 주도권은 여전히 쥐고 있고, 범죄기. 네. 반대. 이건 아프죠? 추가 기절 연계. 탈출기 올리고. 시간 최대한 벌면서 또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네. 다시 이렇게 내리는 동안에도 흑공은 또 돌아와요. 네. 또 다운. 오, 10초. 오. 그리고 네. 몰아칩니다. 몰아치는데요. 이거 써야죠. 타격 써야죠. 만약에 방금 떴으면 끝났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쯔야쿠첸 선수 이거 다운 연계 가능하죠. 이번에도 풀지 5초, 4초, 3초. 3, 2, 1. 번개기 연출하네요. 최대형을 상대로. 와우. 기권으로도 암살로도 안 됩니다. 자, 부천의 개인 경력. 확실히 1대1에서는 거의 뭐 무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형을 2번 이겼다라는 거. 아, 이거는 한국리그에 와도 우승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최대형 잡았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네, 근데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큰 그림 그려가면서 확실히 잡혔습니다. 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인전을 계속해서 쯔야쿠첸과 연습을 했는데 이게 방법이 안 보인대요. 개인전으로는 저 링검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링검사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스타일이 달라서일까요? 네. 컨트롤이 일단 뛰어나다라는 건 모든 선수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경기 물론 뭐 대기본전이긴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어바를 한 번도 안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뭐 쓸 찬스가 안 나왔죠. 네. 잘하네요. 네. 장학공. 아, 네. 네. 그래서 4대2까지 일단은 쫓아왔습니다. 스카이. 개인전은 2대2가 됐고요. 이제 다시 태그로 넘어가긴 할 텐데, 오. 저 링공 질색이 셉니다요. 그래도 부산 블루가 4점을 먼저 잡아놨고, 스카이가 태그 2번을 연속 이겨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해야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훨씬 유리한 건 맞고요. 네. 그러나 개인 기량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는 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뭐 멀티탭에다가 전원코드 꼽아야죠, 믹서.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상황상 유리하다는 거지 뭐 이미 경기 전이기 아직 경기 전이기 때문에 전화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떠서 그냥 녹아버릴 줄 압니까 누가? 지금 한번 붙었을 때의 스카이의 창이 먹히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역사를 앞세워서 적을 압박한 것이 더 빛이 났죠. 네. 우선지원 표현대로 한국형 믹서로. 네. 의지를 그냥 꺾고 의지를 갈아서 그냥 분쇄해버렸거든요. 자, 이번엔 어떨지? 태그 마무리 쳐야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더 끌고 가서 피곤함을 더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네. 거의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해는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자, 6대2로 준비됐습니다. 6대1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원점으로 들어가면서 파이널 세트를 갈지 경기 함께 보시죠. 시작입니다. 스카이의 지금 조합의 문제점은 띄우는데 특화된 건 맞는데 부지 발산의 부재로 인해서 선수들이 여러 번 띄워주지 못하면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한 번의 화력으로 적을 끝장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띄워야 되는데 프로 선수들은 그런 거 여러 번은 안 당하거든요. 네. 나와서도 그냥 들어갔죠? 오히려 치아프첸 선수가 데미지 받았습니다.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기는 하는데 급해 보입니다. 뭔가 급하죠. 원래 이렇게 하면 뚫리던 팀들이 이번에는 안 뚫리니까요. 아, 이거 위험했네요. 바로 나왔죠. 강타를 맞는 거 보자마자 세이브 나왔고 경계는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네, 지금도 위험한 택도 이거 두명 같이 넣어? 투지 발산 둘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확실히 최대형 선수가 난이 타이밍은 굉장히 날카롭게 잘 잡네요. 네. 거기다가 나왔었던 기본을 거의 뭐 무시하는 수준으로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스탠딩 선수에게 붙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상대방의 대포만 부숴버리면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또 밀어내죠. 또 밀어내죠. 또. 예. 와, 저거 돌면 정말 성지 타겠는데요. 등골이 선언할 거예요. 막. 그래도 최대형은 맞고 시작합니다. 네. 아, 그래도 장전 한번 그리고 이걸 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돌라 그러니까 뒤쪽 근데 밀어버렸죠. 시원한 공중 콤보 한번 넣어보고 시작했습니다. 앞뒤 날리기. 굳이 진짜로. 위치 잡아야죠. 거리 진짜 잘 재네. 네. 은신 들어가서 척추 찌르기? 탈출 이유도 이 정도면 이득 많이 봤습니다. 네. 둘이 나왔는데 이거 컨트롤 어떻게 할지 좀 볼게요. 시간 내고 이 정도면은 좀 위험한 타이밍이 아닌가? 아, 타이밍 썼네요. 무난하게 지나가고 오히려 역으로 밀어냅니다. 또 밀어내요. 아, 오늘 엄청 걸린데요 정말? 뭐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자, 이것도 방해 이거죠? 지대공. 다시 연장해서 지대공. 승천으로. 네. 아무리 세이브. 도와줄 사람이. 네. 기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아, 더블 스톱. 네. 뒤로 빠져야 되네. 교체. 반격. 괜히 치아프첸이 맞아서 사망할 가능성은 없고. 자. 거의 뭐, 번전에 간 수준으로 장악을 열심히 해주고 있죠. 네. 소녀태. 자, 한 명 아웃, 한 명 5분의 1패.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현재 포지션이었었는데 힘이 좀 빠지겠는데요. 기권사의 플레이도 정말 날카롭긴 합니다만 네. 이 기권사 혼자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는 날이 너무 무뎌요. 헬프도 없어요. 아, 오. 징그럽게 밀어내네요. 진짜 기상기. 최대형이 나와요. 네. 장마지 시간의 공까지. 네. 생명력 어느 정도 회복 받고. 네. 이제 나가면 되겠네요. 안 보이죠? 사우나를 즐기고 있죠. 네. 네. 그동안에 피가 이렇게 고쳐 사우나하면 저렇게 우리가 힘이 나요. 외국 돌려주면서 최대형 선수에게 최대한 체력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점. 네. 네. 운영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암살자의 급사도 막아보겠다. 네. 시간의 공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툭탁 썼을 때의 소년태의 세이브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원을 벌어줬습니다. 헬프 선거는 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전에요. 네. 그 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연장뿐만이 아니라 경기 자체를 거의 뭐 원점. 나는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같은 느낌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성 압박이 대단합니다. 이러면 그냥 빠지면 그만이에요. 자, 김신겸 선수가 이제 기공사 암살자 상대할 때는 지금 그거거든요. 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프첸이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 난이 포인트들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 선수 풀피 마무리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채웠어요. 네. 들어가서 회복하면 또 차죠.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승리 챙겨갈 수 있겠는데요. 아, 저는 이거 스카이가 공격을 좀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팔이 하나 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띄울 찬스가 네.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차피 공격을 안 하면 상대방의 포인트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스톱본이 되고요. 나오는 순간 노리죠. 네. 너무 앞에서 대놓고 바꿨어요. 반격 어떻게 봅니다. 스카이. 네. 시간을 돌려보고요. 또 교체. 급하게 몰리니까 조금씩이라도 회복됐다 싶으면 내보내는데 안 돼요. 네. 또 공격받습니다. 자, 지금 그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등 뒤에서. 어차피 앞으로 세워봐야 등 뒤는 비었다. 앞에서 뒤에서 동시에 두드리면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옵니다. 네. 최대형 선수 틀이 바꿔 나왔죠? 그래서 중주가 없어도 맞아요. 동상. 이게 그 아이덱스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 난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걱정은 너무 이런 경우나요. 네. 걱정하는 게 우리 일이라건 미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네. 과정 저런 과정. 블루는 블루네요. 네, 블루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특히나 한국에서 호되게 정말 열심히 태그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태그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형 믹서의 힘을 지금 제대로 보여줬었고 스카이는 아쉽게도 태그에서의 패배가 결국 올라가지 못하는 바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싱글에서의 강력함은 뭐 익히 봐서 알고 있었지만 네네. 태그 매치에서의 조합력, 호흡력 이런 것들은 아직 중국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스카이가 다 마무리가 됐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 경기를 더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발견해서 뭘 RBM이 R&B가 뭐 약한 팀이 아니라서 쉬울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분명 어떻게든 이기는데 네. 태그는 진짜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긴 있나봐요. 공격차가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그의 안정감에서 네. 가장 많은 그 경험치를 쌓아놓은 블루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은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10초를 계산해서 마지막 10초를 계산했다는데 590초부터 10초, 600초까지 그걸 계산하는 팀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10초를 위해 500초 이상을 참을 줄 아는 팀이죠. 네. 그 몸을 우클리고 있을 때 저기 때려주면 또 땡기거든요. 네. 주건 거의 특허급이거든요, 이 블루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스카이가 네. 다시 또 이제 R&B와의 경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소환사 까다롭거든요, 사실. 그렇죠. 최대형 선수 네. 점점 잘생겨지는 네. 것 같아요. 잘하면 돼요. 거듭나는 거죠. 자주. 네. 네. 코리아. 선수들끼리 조금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GC 부산 선수들이요. 네. 중국도 저런 거 잘하거든요. 네. 네. 이겼을 때. 네. 아, 근데 시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네요. 안경 닦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부산 형제팀이 다 올라갔네요. 4강팀에 올라간 두 개의 팀, GC 부산 레드와 블루. 아,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신 대로 갔지만 네. 그래도 펑간디와 스카이의 저력은 약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네, 펑간디가 레드보다 싱글이 좋았어요. 그렇죠. 3대1이었군요. 네, 그리고 최대형은 싱글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셰프팀 너무 좋았으니까요. 네, 아이뎁스가 참... 힘든 승부하겠습니다. 아, 둘 다 아주 싱글은 강한 팀이긴 하니까요. 또 아이들도 네. 비슷한 컬러죠. 그렇습니다. 싱글에서 진짜 불꽃이 튈 것 같고요. 싱글일만큼 중요한 게 7강에서는 또 태그이기 때문에 태그에 대한 대비 미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오늘 7시에 한 2시간 있다 합니다. 네, 드디어 4강에 올라가는 나머지 두 개의 팀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힘들게 또 집에 가는 팀이 결정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승자전까지 펼쳐서 4강에 오른 두 팀을 확정 지었고요. 부산 블루, 부산 레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시에는 또 두 개 팀이 떨어지고 두 개 팀도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월챔 4강 가기 너무 어렵고요. 진짜 파이널 시청까지 가기 너무 어렵네요.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3시 타임 중계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